최근에 굉장히 제가 처음 겪는 불안과 우울과 죽음의 공포가 평소에 제가 느껴보지 못한 마음이고 제가 느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헤라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신 나쁜 마음을 못 느낀 지가 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되게 두렵고 설레고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끝나고 나서 제가 아픈 마음과 좀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담대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존재가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아픈 존재는 하나도 안 보고 사랑받고 인기 있고 뭐 존경받고 소중하고 이런 존재인 너만 인정하려고 그래. 엄마들은 쉽게 얘기해. 내가 얘는 진짜 안 날려고. 얘가 괜히 생겨갖고. 정말 죽이지도 못해서 그냥 났어. 아무렇지 않은데 존재는 되게 치욕스러운 거야, 그게. 고아처럼 살아온 저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지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채님, 자매합니다. 당신께 내 아픔을 인정하고 맡기지 않았음을 자매합니다. 도축장에 소 끌려가는 심정으로 세션을 받았는데요. 사실 아까 소감 얘기할 때부터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마냥 너무 죽고 싶은 마음, 우울한 마음이 너무 가득했는데 혜라님 눈을 딱 보는 순간 너무 알수 없는 확신에 제가 그런 사랑에 흠뻑 젖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고 혜라님을 계속 몇 년째 뵈고 아직도 버림받은 마음 제대로 인정 못하고 어리석고 더디고 너무 가식적인 그런 제자여서 너무 죄송한데 매번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그냥 감사했어요.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혜라님, 영채님 의심하고 미움 쓰고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고 호들갑이면서 의지하고 싶을 때마다 제 약자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 버리고 다 외면하고 항상 씩씩한 척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조금이나마 깨우쳐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밖에서. 하여튼 어떻게 살았는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에라님. 저는 이번에 마음쇼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거나 수업을 할때 제가 한 강사인데 학생들 앞에서건 다른 사람들 앞에서건 약자가 되게 많이 떠요. 그래서 항상 대할 때도 두렵고 수업할 때도 너무 두려운데 그 약자를 인정해주기보다는 항상 수치지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냥 그 약자를 진짜 인정하고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가지고 마음쇼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작 전이라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데 영채님께 맡겨서 세션 받고 싶습니다. 파이팅! 네가 제일 창피한 너는 누구야? 제일 창피한 지호. 그 중학교 2학년 때 애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저는 은따야 이러면서 막 공처럼 막 취급당하고 그때 너를 떠올려봐. 은따. 은따 지호. 어때? 보니까. 너 같아? 아프고 아프고 수치당하고 수치당하고 두려운 지호를 두려운 받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 네가 두려울 때나 아플 때 항상 엄마가 지키고 있단다. 괜찮아. 네가 악마라도, 네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겁쟁이라도 엄마가 사랑하고 있으니 괜찮다.
아, 방금 세션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받아 보니까 역시 헤라님은 일단 찐이시고, 근데 제가 이때까지 두려움 느꼈던 게 그 두려움을 빨리 없애버리려고 느꼈다는 걸 오늘 또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두려움 오더라도 조금 더 이걸 저라고 인정해주고, 또 수치심 올라오더라도 버림받더라도 안 버리고 그걸 좀 더 껴안아가지고 좀 더 영채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헤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믿지 못하고 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그런 제자인데, 그리고 버리지 않고 받아주셔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영채님 많이 믿고 더 기도 많이 드리고, 네, 약속한 대로 좀 저 같은 약자 많이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라님. 평소에 항상 버림받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번에 아빠가 아프실 때도 사실 저는 죽음의 공포가 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헤라님께서 아빠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떴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니까 늘 그 마음이 저를 괴롭히고 그 고통에서 진짜 이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 같아서 여기에 사연을 보냈고, 사실 사연 보내고 나서도 연락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엔 연락이 왔거든요. 이게 영채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세션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내가 이 수행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내 옆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던 도반이 계셔서 난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는데 그 도반도 이제 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마음을 준 모든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버림받은 마음은 무조건 수치라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늘 버림받은 상황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게 살았어, 아까. 네. 영채님. 영채님. 외로워요. 외로워요. 네가 너무 외롭고 아프니까 영채님이 널 부른 거야, 아가. 영채님이 널 지켜줄 거야. 세션 밖에서는 진짜 많이 떨었는데 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외로운 아이를 조금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영채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헤라님 그리고 영채님 늘 제 곁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쇼에 신청하게 된 계기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많이 상처를 많이 줬는데 상처 주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아프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고 사랑으로 살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데 아이들 위해서 엄마로서 용기 내보겠습니다. 화이팅! 엄마가 나 같아? 그 엄마의 수치를 무의식은 내가 엄마의 자식인 걸 알거든? 내 거라고 자꾸 올라와. 아, 똥강아지 앓는 소리 하지 마. 더러운 똥밭에 같이 굴러줘야지 그게 잡인 거야? 엄마는 똥밭에 굴르는데 너는 공주 옷을 입고, 아우 더러워, 오지마. 그리고 엄마가 그 똥밭에 구른 돈으로 먹고 살았어? 어! 나는 더러운 년입니다. 더러운 년입니다. 수치당한 년입니다. 수치당한 년입니다. 아기들이 지금 보면서 아유 저렇게 고상한 드레스 입고 나와서 왜 저렇게 입이 거를까 이러지 않겠어? 깜짝 놀랐어 우리 아기들 다. 이제 고상하게 살으려면 욕을 시커나 할 수도 있어야 돼. 욕을 못하는 거와 안 하는 건 다르죠, 그쵸? 마음쇼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많이 두렵고요. 무엇보다 참 제가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엄마 아픔도 좀 많이 느껴졌고 정말 나를 정말 수치스러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나 용기 있게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헤라님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시장년입니다. 맞습니다.
가식적인 년 맞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